言えないよ오늘왜이렇게어색하지근데뭐원래항상어색했어요그쵸 제가지금감기가걸려가지고약간코맹맹이나목소리가살짝갈라지거나잠기는소리가살짝날수있어요좀양해해주세요오늘은같이잘준비를해보려고해요같이잘준비를하면서스킨케어도같이하고제가좀자주쓰는제품들소개해드리는그런시간이될것같아요일단지금씻고왔는데샴푸까지만하고온상태거든요그래서먼저헤어팩을사용해줄게요이거는아윤채의컴플리트리뉴리스토링마스크헤어팩이에요이거를샴푸까지하고타월드라이를해준다음에사용을해줄게요다쏟나봐너무조금나왔어다른통을새로뜯어줄게요이거먼저바르고손에좀발라머리에먼저발라놓고새거를뜯어야될것같아새거를새로뜯어서사용을해줄게요이거언박싱뜯을때가제일기분좋아이제품은제가쟁여두고지금사용하는제품이에요지금일단이거새로뜯었고좀전에한통다썼고그리고아이거하나더가지고와야겠다물기가너무많이묻었네이렇게 제가세통째사용하고있는제품이에요요즘저의완전최애템인데일단바르면서제가워낙염색도많이하고스타일링도많이하다보니까손상이진짜많은머리거든요근데머리스타일링은계속해야겠고손상은계속대고하다보니까요즘은얼굴관리해주는것처럼모발관리도해주고있어요그래서이거를먼저전체적으로발라줄게요이제품은바르고나면바로윤기나고이렇게부들부들한그런머릿결로만들어주는제품이에요향도진짜좋아요약간꽃냄새그런모발끝까지꼼꼼하게발라줄게요제가원래헤어팩은사용하고나면드라이도잘안먹고무겁고처지고해서원래잘사용을안했었거든요근데이제품은무겁지않고가볍게드라이도잘먹고해서요즘진짜자주잘사용하고있어요이렇게충분히발라서저는좀귀찮을때는바로그냥헹궈주고요좀마사지해주면서바른다음에바로헹궈주고좀시간적여유가있고나는좀오늘여유롭다그럴때는한5분에서15분정도방치해준다음에헹궈주고있어요저는지금일주일에한3번정도사용중인데초반에좀손상도심했을때는매일매일사용을해줬거든요그래서손상이좀심하신분들은매일매일사용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아요일단은저는이거를수건으로좀감싸줄게요수건으로좀감싸두고손을씻고오도록할게요손을씻어야겠죠이렇게손을씻고온다음에그다음에이제먼저제가요즘자주사용하고있는토너를소개시켜드릴게요먼저한3개정도가지고와봤는데첫번째제품은크레이브뷰티아하토너예요이제품은제가매일사용하는제품은아니고일주일에한두번정도화장솜에충분히적셔가지고좀좁쌀이신경쓰이거나각질이신경쓰이는부분위주로좀닦아내주고있는제품인데이게약산성제품이라서피부에좋은것들을남겨주면서각질정돈도같이해주는제품이라서따로각질케어제품을사용해주지않아도이게그냥각질케어제품이라고생각하면딱좋을것같아요저처럼민감성인피부인분들도사용하기진짜좋아요이거폼클렌징도진짜좋은데그건이미지금다써서지금다른폼클렌징제품을사용하고있는데제가클렌징제품도한번따로영상을만들어보도록할게요그다음에또잘사용하고있는토너는키엘의카렌듈라허벌엑스트랙트토너예요이렇게안쪽에꽃잎이진짜들어있는토너예요진정효과도좋고피부결정돈도잘되고수분보충도잘해줘서요즘잘사용하고있어요좀많이썼네요이제얼마안남은것같아근데단점은가끔요입구에서화장솜에게짤때꽃잎이같이튀어나와요좀이렇게걸러줬으면좋겠어꽃잎이나오면왠지꽃잎을얼굴에문지르기에는약간부담스럽더라고요근데제품자체는좋아요또요즘제가잘쓰고있는토너가플로우의수카밍스킨이거는제가지금한3일정도사용한제품인데생각보다보습력이되게좋더라고요
보습력도 좋고 진정 효과도 좋고 자극도 없고 네, 딱 깔끔한 느낌의 토너예요. 지금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제가 또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지금 약 3일 정도 사용했을 때는 네, 되게 좋았어요. 일단은 오늘은 이걸로 피부결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밤에 이렇게 떠들면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래 떠들어라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 끝나? 라는 마음을 하고 계시겠죠? 올리브영 오겹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줄게요. 제가 일단 아까 너무 건조해서 가볍게 세럼을 바르기는 했는데 그냥 영상을 찍기에는 너무 건조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한 겹으로 이렇게 닦아내주세요. 제가 요새 하는 스킨케어 법인데 이렇게 한 겹으로 닦아주고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묻어나오는데 화장 진하게 하고 나서는 살짝 묻어나올 때도 있거든요.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닦아내주세요. 목까지? 요새는 목도 신경 쓰고 있어요. 목이 좀 늙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한 겹 떼주세요. 또 한 번 정리. 각질에 신경 쓰이는 부분까지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떼내주고 오늘은 남은 세 장을 볼에 한 장 반대쪽 볼에도 한 장 이마에도 한 장 쳐주고 나서 남은 화장솜으로 손도 한 번 이렇게 닦아줘요. 저는 화장솜으로 꼭 마지막에 손 한 번씩 닦거든요. 그래야 뭔가 다음 단계 세럼이 손에 흡수가 안 되고 오로지 얼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손을 좀 촉촉하게 좀 닦아주기도 하고 깨끗하게. 그 다음에 세럼 소개를 할게요. 원래 이렇게 안 붙이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세럼 설명하는 동안 너무 피부가 건조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요즘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세럼들. 먼저 세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로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제형은 토너인데 이름은 로션인 제품이에요. 클리니크의 핑크 로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했죠. 이거는 좀 많이 건조할 때 탐스킨을 스킨으로 안 하고 이걸로 그냥 찹찹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수분감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귀찮을 때, 여행지 갈 때 그럴 때 이거 챙겨간 다음에 그냥 스킨 생략해주고 이걸로 그냥 툭툭툭툭툭 해주면 간단하게 스킨케어 하기 좋아서 잘 사용해주고 있어요. 수건 떨어졌다. 이거 수건은 어떻게 하면 잘 고정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잘 고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세럼 두 번째는 피지오겔의 카밍 릴리프 세럼. 얘는 좀 물 타입 비슷한? 엄청 점성이 적은 그런 세럼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좀 피부가 민감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해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얘만 사용하면 좀 쫀쫀한 느낌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좀 더 점성 있는 수분크림이나 세럼을 한 번 더 덧발라서 레이어링 해주고 있어요. 민감할 땐 얘를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으로는 라네즈의 워터뱅크 하이드로 에센스. 약간 보호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을 가진 세럼이에요. 수분감도 있지만 약간 유분감도 같이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 맞춰주기 좋아서 저녁에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좀 많이 건조할 때 그럴 때 좀 더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세럼에 넣어야 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클리니크 비타민 앰플. 얘가 안에 진짜 비타민C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약 냄새가 나요. 진짜 그 먹을 때 신 그 약 알죠? 저는 수분크림에 섞어서 발라주거나 아니면 세럼에 같이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피부 미백에 좋다고 해서 요즘 제가 좀 얼굴이 까매져가지고 신경 써서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확실히 좀 약간 피부톤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세럼을 바르고 나서 이제 또 수분크림을 소개시켜 드려야겠다. 충분히 두드려서 흡수시켜주세요. 근데 이거 진짜 수분감이 진짜 토너로도 확실히 좀 쫀쫀해지는 그런 토너? 이거 괜찮네. 그 다음에 오늘은 피지오겔 세럼을 좀 발라주고 제가 지금 여기 비립종이 났는데 이게 이렇게 번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한 4개로 지금 거의 별자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정되라고 이 세럼을 발라줄게요. 요새 피부가 좀 예민해져서 막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딱 그때라서 일할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 꼭 살짝씩 뒤집히는 것 같아. 저는 스킨케어는 지금 영상 찍고 있어서 제품을 만지면서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스킨케어를 할 때 한 손으로는 제품만 들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얼굴만 만져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이쪽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약간 저만의 공식이랄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수분크림이랑 따로 안 섞고 그냥 이거를 한 번 더 얹어줄게요. 피부가 맑아지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두 개. 먼저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 이거는 이제 다 썼어요, 거의. 지금 이게 100ml인가? 네, 100ml인데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꾸덕하게 피부에 보호막을 한번 감싸주는 그런 느낌의 수분크림이에요. 진정효과도 좋고 좀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좀 전체적으로 도톰하게 얹어주고 밤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 이제 다 써서 진짜 다시 구매해야겠다. 얘는 제가 진짜 좋다고 느낀 게 제가 감기나 비염이 심해서 코 주변이 진짜 많이 헐거든요. 얘가 진짜 빨갛고 모세혈관도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민한데 이 부분에 발랐을 때 좀 순한 제품들도 가끔 따가울 때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따가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 제품을 발라주고 있어요. 이 코 부분에. 다음으로는 크리니크의 분홍 수분크림. 얘는 제가 30ml를 다 쓰고 이제 75ml를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젤 타입의 푸딩 같은 느낌의 수분감 많은 수분크림이에요. 진짜 프리메라랑 느낌이 완전 다른데 프리메라는 좀 되직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좀 진짜 깔끔한 라이트한 젤 타입의 수분크림? 얘가 바를 때는 되게 가볍고 라이트한 느낌인데 바르고 나면 수분 유지력이 되게 좋아요. 속건조까지 좀 쫀쫀하게 건조함을 잡아주는? 그래서 얘는 앞 단계를 좀 가볍게 할 때 밤에 진짜 앞에 너무 이렇게 막 많이 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거 좀 듬뿍 발라주면 수분감이 좀 채워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좀 다가오는 더운 날씨에 여름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좀 더우니까 오늘은 요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 프리메라 살짝 떠서 콧구멍 옆에 발라줄게요. 진짜 코에 각질을 잠재워주기 정말 좋아요. 안 터요, 이거 바르면. 코 풀어도 요렇게 발라줄게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이뽀의 엑스퍼트 수딩 시카 크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다 썼어요. 이거는 제가 좀 민감할 때 좀 그리고 좀 트러블 올라왔을 때 위에 얹어주는 그런 수분크림이거든요. 진짜 예민할 때는 이것만 발라주거나 신경 쓰이는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덧발라주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제가 라로슈포제 시카크림을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건 이미 지금 다 써가지고 엄마가 치웠나봐. 엄마가 가끔 이렇게 다 쓴 빈통이 보이시면 치우세요. 그럼 저는 이제 스킨케어를 마무리했으니까 머리를 헹구고 올게요. 덥다. 그쵸. 안에서 머리가 마를 것 같아. 오늘 효과가 제대로 나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원래 헤어팩하고 열 있으면 흡수 되게 잘 되잖아요. 아시죠? 뭔가 나 수건 부자 같다. 알록달록. 그쵸? 수건이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오늘따라? 원래 흰 수건이랑 아까 사용한 그 다홍색 수건이랑 남색 수건이 제일 많은데 오늘은 보라색도 있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헹궈줄 때는 좀 미지근한 물보다 살짝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온도의 물로 헹궈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너무 뜨거운 온도로도 머리를 안 말려주고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말려줄게요. 아니 오늘 찬바람이랑 섞어서 말렸는데도 진짜 덥네요. 약간 꿉꿉한 그런 날씨? 근데 머릿결 진짜 많이 좋아졌죠? 되게 부드럽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
제가 이거를 지금 두달 넘게 사용 중이거든요. 이걸 두달 넘게 사용 중인데, 중간중간에 염색을 하고, 원래 염색하고 나면 드라이하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머리가 너무 상하니까. 근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 진짜 드라이하는 게 부담이 적어졌어요.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립밤을 발라줄게요. 물론 저는 지금 바로 자지 않을 거예요. 이 촬영한 영상을 맥북에 옮겨놓고 핸드폰을 또, 립밤은 버츠비 립밤. 요즘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립밤이에요. 이게 가장 보호막을 딱 씌워준 느낌이 있어서 요즘에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렇게 동글동글이면서 주름 사이사이까지 좀 메워주세요.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핸드폰을 좀 하다가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에 들어보도록. 잠, 꿈나라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